벌써 9개 나왔어. 지금 막 생각난 대로 말했는데. 그러니까 그 대충 이 대세 쓰임새가 대충 어린 잡아서 한 12개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12개 정도. 왓은 원래는 한 5가지 정도가 있는데 고등부 기준으로는 3개 정도 나옵니다. 고등부 기준으로. 그럼 11개에다가 3개라고 해볼게요. 그럼 경우의 수가 33개가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많이 나오잖아. 근데 그럼 우리가 대시냐 왓시냐라는 문제를 풀 때마다 그 경우의 수를 다 따질 거냐? 말이 안 되죠, 이거는요. 그래서 고등부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33가지의 경우의 수에서 고등부에서 나오는 문제는요. 딱 3개밖에 없어요. 3개. 이 경우의 수 중에서 3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딱 3개만 써줄게요. 이것만 하면은요. 왓대 구분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다 풀 수 있어. 자, 보겠습니다. 일단 대는요. 두 종류가 나오고요. 왓은요 한 종류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잘 봐. 일단 첫 번째 쓴 데스는요. 그 뭐야? 관계 대명사 데시입니다. 두 번째 데스는요. 명사절 접속사 데시입니다. 데스는 이거밖에 안 나와요 시험에서. 그 다음에 왓은요. 왓은 솔직히 상관없어요. 근데 대부분 관계 대명사를 좀 더 많이 출제합니다. 근데 의문사 왓이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얘를 분석을 해볼 건데 잘 보세요. 얘네들 각각 뒤에는 어떤 구조가 올까? 여기 명사네. 그럼 뒤에 뭐가 와야 돼? 불완전. 아니 방금 여기 써놔. 이거 다른 써 있잖아. 불완전이잖아. 불완전이랑 명사랑 짝이라고. 됐어? 그럼 얘도 명사니까 뭐 와야 돼? 불완전 와야겠지. 얘 접속사네. 접속사 누구랑 짝이야? 완전이네. 됐어? 됐죠?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잘 봐. 얘네를 이렇게 덩어리로 이렇게 덩어리. 자,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 무슨 어법? 절관련 어법이고. 절관련 어법. 그럼 이 덩어리들이 전부 다 뭐야? 이름이 다 절이에요. 절. 절. 절이야. 됐어? 이 덩어리들의 이름이. 자, 근데 이 각각의 절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관계대명사 대 무슨 절인지 혹시 알아요? 관계대명사 대 무슨 절일까? 무슨 역할일까? 아유, 큰일 났네. 고등학교 2학년들이 관계대명사가 하는 역할도 몰라. 중학교 2학년들 배우는데. 앞에서 서술형 명사를 다시 한번. 아니, 그러니까 뭐냐고, 품사가 뭐냐고. 뭔지 알겠습니까? 품사가 뭐냐고. 명사라고? 명사. 명사절이에요, 명사절. 야, 관계대명사 앞에 뭐 나오냐? 명사 나오잖아. 그 명사 이름이 뭔데? 선행사잖아, 선행사. 그 명사를 꾸며주는 거야, 얘가. 야, 명사 꾸며주는 게 누군데? 명사 아니야? 자, 얘는? 답이 써있잖아. 답이 써있잖아, 칠판에. 명사절 접속사 써있잖아. 아, 나 이 거지 같은 것들아. 답이 써있잖아, 명사절이라고. 야, 관계대명사 봐. 무슨 절? 명사절. 큰일 났는데? 중2, 중3 때 배우는 내용인데 큰일 났는데? 관계대명사 왓이 어떤 세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지는 알고 계세요? 더띵 대시잖아. 더띵 위치. 근데 어떻게 부사절이다? 뭐뭐 하는 것으로 했을 때는 것이잖아. 것이 어떻게 부사야? 자, 다시 돌아가서 잘 봐봐. 얘네를 기준으로 뒤에는 뭐가 오는지 봤어요. 근데 보통 학생들이 이 뒤에 것만 보고 풀다가 틀립니다. 뒤에 것만 보고. 왜 그러냐? 앞을 안 봤거든요. 앞부분을 볼게요. 자, 얘 봐봐. 형용사절이래. 형용사는 뭐야? 휴식어죠. 그럼 앞에 뭐 와야 돼? 어떤 문장? 완전한 문장이 와야 돼. 명사죠, 둘 다. 그럼 앞에 어떤 문장?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돼요. 여러분, 세 개 한번 비교해보세요. 앞뒤 구조가 똑같은 게 있나? 있어요? 앞뒤 구조 똑같은 게 있나요? 단 하나도 없죠. 없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면 이 풀이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써볼게요. 이것만 지울게요. 이것만 지워도 돼? 이것만 지워도 돼? 여기만? 형용사, 명사, 여기만 지울게. 공간에 있어서. 잘 봐. 그러면 내가 정리해서 that vs what
이 과정이었어. 이게 제일 많이 나오니까 이 순서로 풀면 돼. 그러니까 니네가 설령 이걸 알아도 지금 당장 써먹긴 어려워. 왜냐면 너네 지금 배운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과정을 알려주겠다는 거야. 자, 왓댓 문제가 나왔어. 그럼 첫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요, 앞을 구문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됐을래 왔을래 나왔어. 그럼 어딜 봐라? 앞쪽을 보라고. 앞쪽을 보고 앞에 구문 분석을 먼저 하라고. 완전인지 불완전인지. 자, 앞 문장이 만약에 완전한 문장이야. 그럼 이거 끝났어요. 대시 정답이에요. 뒤에 볼 필요도 없어요. 왜? 앞이 완전한 문장이야. 근데 얘는 다 불이잖아, 둘 다. 앞이 완인 건 얘밖에 없잖아. 이러고 끝났어요. 자, 앞이 불완전한 문장이야. 그럼 어떻게? 이제 2단계로 가는 거야. 2단계. 2단계는 뒤를 구문 분석하는 거죠. 뒤를 구문 분석해서, 자, 뒤가 완전이야. 그럼 뭐예요? 대시죠. 그렇죠? 뒤가 불완전이야. 그럼 뭐 써요? 왓을 쓰면 되는 거예요. 이 순서로 풀면 돼요. 됐어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풀어요. 저도 이렇게 풉니다. 문제 풀 때. 됐어? 이게 왓댓 문제 푸는 방법이거든요. 제가 잠깐만요. 하나 문제를 좀 한번 소개해 볼게요. 아까 전에 말했던 건데요. 그 저동에서 나왔던 그 문제거든요. 이거를 여러분이 과연 풀 수 있을까? 궁금하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여러분이 이 문제를 풀 수 있으려나? 자, 요거거든요. 이거 좀 다 지울게요. 자, 여기 보시면 왓이냐 대시냐 문제 나왔죠? 자, 뭐가 맞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아, 참고로 실제 문제에서는 이렇게 안 나왔습니다. 실제 문제에서는요, 왓이라고 나오고 밑줄 쳐서 나왔었습니다. 법상 맞냐 이렇게 나왔었는데 결국 문제 의도는 왓대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선택형으로 낸 거예요. 맞춰보세요. 이따가 한 분씩 여쭤보겠습니다. 자, 제한 시간은 10초 드립니다. 10초면 풀고도 남아요. 풀고도 남습니다, 시간. 자, 10초 끝났어요. 자, 한 번씩 여쭤볼게요. 출석 후순으로 가야겠다. 자, 지원이 와시 맞아요, 대시 맞아요? 대시요? 뱃, 대세한표. 자, 그 다음에 누구냐? 지환이. 어? 와시. 와? 어, 벌써 갈렸네. 자, 재준이. 응? 대시. 뱃, 대세한표. 자, 준혁이. 대시요. 뱃. 오. 그 다음에 누구냐? 승민이. 대? 어. 그 다음에 원혁이 대시 대? 오. 잠깐만, 지원은 어떻게 된 거야? 자, 그 다음에 유경이 대? 뭔가 대세에 따르는 건가? 이따 왜 대수로 했는지 물어볼 거야. 자, 그 다음에 문수는 저도 대시요. 대시요? 자, 한 번씩 여쭤볼게요. 지원이 빼고 지금 다 대수로 했죠? 지원아, 왜 대수로 했어요? 이유가 있어야죠. 아, 제가 깍두기에 뭐라고? 깍두기에 왔습니다를 깍두기에? 앞에 그렇고 뒤에 비어있고 그래서 동남들이 리시퍼라고 했는데 아니 씨, 그 문제 의도를 보고 풀면 어떡하냐고. 아니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그 얘기 안 했으면 왓으로 골랐을 거 아니야. 아니 이거 맞추는 게 중요해요? 이거 뭐 내가 뭐 걸었어요? 아니 본인의 생각을 가지고 풀어야지 뭐 정답률이고 나발이고가 뭐가 중요해요? 그러면은 지환이는 왜 왔으러 했어요? 앞 문장에 주어 동사 있는데 생각가 없고 뒷 문장에는 불완전한 문장이었거든요. 오케이. 아, 뭐 굉장히 논리적이었어요. 자, 승민이 왜 대수를 했어요? 뭐? 잔슬이 취해서 좋아하시나? 아니요. 은수는 아까 저 보면서 옆에 있는 시작 했는데 1번이 앞에 거 보면 동사였으니까 is material로 이제 주어로 놓고 is energy가 동사니까 그냥 대시 되지 않을까 싶었어. 네네네, 일단 알겠습니다. 자, 일단 정답은 대시인데요.
아까 전에 지환이가 말한 예. 이유로 애들이 다 틀렸어요. 그 이유로 틀렸어요. 애들이 그렇게 풀었습니다, 실제로. 자, 대부분 와셀에서 와셀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뒤에 불완전한 문장 나와야 되고 앞에 선행사 없어야 된다. 이렇게 하거든요. 맞아요. 이게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인데 이 선행사라는 거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선행사. 어떤 오해가 있느냐? 여러분, 선행사라는 거는요. 바로 앞에 오라는 법이었어요. 여러분, 이 대시 지금 뒤에 일단 누가 보더라도 불완전한 문장이잖아. 동사로 나왔으니까. 그렇잖아. 그러면은 앞을 니네가 봤을 때 앞에 명사 없네? 와, 이렇게 부른다고. 대부분 이렇게 푼다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선행사가 누구냐? 얘가 선행사예요. 얘가 선행사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또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선생님, 얘가 선행사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얘가 선행사인지 어떻게 하냐고요? 해석해봐야 돼요. 이 덩어리가 이렇게 꾸며주는 건데 이걸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Often useless naturally scattered. 자, 종종 쓸모없는 자료가 수집되는데 겉보기에는 뭔가 좀 뭐랄까? 그 당시에는 중요해 보이는 자료 이런 뜻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중요해 보이는 보일 수도 있는 자료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렇게 풀면요, 이게 원래 정석적인 방법이긴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게 늘어나요. 왜냐면 우리가 그동안에 신경을 쓸 때 바로 앞에 명사 없으면 선행사 없는 거지 뭐 이렇게 신경을 썼었는데 명사가 더 앞에 나올 수도 있다고? 그럼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게 더 많아지는 거죠. 고려해야 할 것도 많아져. 해석까지도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되거든. 근데 연습을 명으로 풀면 그럴 일이 없습니다. 자, 볼까요? 왜 대시 답인가? 그때 제가 당시에 가르치던 저동학생들이 26명 정도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17명이 틀렸거든요. 이 문제를요. 그래서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나한테 다 돌아가면서 니킹 맞았습니다. 그지 같은 놈들아, 대발자국 이렇게 됐거든요. 심지어 내가 이거 어법에 나온다라고도 했어요. 직본 날에. 근데도 틀려왔어요. 어쨌든가. 잘 봐요. Often 수식어 필요 없고요. Useless material 주어 나왔어요. Is gathered 동사입니다. 수동태죠. 수동태 뒤에 목적어가 원래 안 나옵니다. 즉 여기까지가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입니다. 완전한 문장 뒤에 뭐 온다? 수식어 온다. 근데 왓은 수식어 역할을 못하거든요. 아까 했었잖아. 앞에 완전한 문장 나오면 뭐다? 대 정답하고 끝난다 했죠. 대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이렇게 푸는 거야. 내가 해석했어요? 안 했죠? 지금 푸는데 내가 지금 말을 하면서 풀어도 5초도 안 걸렸어요. 실제로 푸는 사람 입장이면요. 2, 3초면 풀어요. 2, 3초면요. 뒤에 뭐 어쩌고 뭐지나 어쩌고 필요 없어요, 이거. 읽을 필요 없어. 앞에 완전한 문장이네? 완수불명이네? 뒤에 수식어 와야 돼. 내가 하나 팁을 알려줄게요. 여러분, 왓절은요. 무조건 명사절이에요. 왓은 무조건 명사절입니다. 관계 대명사로 쓰이든 관계 형용사로 쓰이든 의문 대명사로 쓰이든 의문 형용사로 쓰이든 다 필요 없고요. 왓은 무조건 명사절이에요. 무조건. 근데 완전한 문장이야. 근데 뒤에 수식어잖아. 근데 얘는 무조건 명사절이야. 땡, 백. 끝이야, 이러고 그냥. 이걸 근데 그렇게 많이 틀려온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알려줬어, 지금. 근데도 틀려왔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실전 문제까지 보여줬잖아요. 이제 여러분이 대수로 고른 이유가 아까 내가 괜히 정답률 얘기해갖고 그거 같다고 했는데 아마 내가 그 얘기를 안 했으면 대부분 왓을 고르셨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풀이 과정 별거 없습니다. 그냥 절관련 어법은요 완수불명 기반으로 해결하면 돼요. 완수불명 기반으로 해결하면 돼요. 이 완수불명이 그리고 심지어 꼭 그 절관련 어법에서만 쓰이는 건 아니에요. 절관련 어법에서만 쓰는 게 아닌데 아까 전에 제가 이 얘기 했었거든요. 여러분 아까 요 시험지 봤을 때 여기 컨트리뷰팅이 내가 아까 수식어 자리도 하고 얘기했었죠. 이제는 그거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배웠으니까. 잘 봐봐. It was a transcend 하고 나왔죠? 그 다음에 that 관계대명사 I used 목적어 없죠? 여기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자, 여기까지. 그러면 어떻습니까? 주어, 동사, 보어, 주어, 동사, 목적어. 여기 수식어고. 완전한 문장이죠, 여기까지. 뒤에 뭐 나와야 돼? 수식어. 그래서 내가 아까 말했잖아, 여기. 수식어죠. 됐어요? 이렇게도 가능하다고. 그럼 수식어 자리니까 뭡니까? 이 ing는 동명사 아니다. 분사구나. 그럼 분사니까 ing 대 pp 문제네. 이렇게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풀어본 적 있어요? 아마 없을 겁니다, 여러분.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 풀 때는 그냥
어법 문제를 풀 때 단순 입력이야. 단순 입력. 어? 앞에 콤마 있네? 분사 구문. 어? 앞에 콤마 다음에 미친 다음에 계속 적용법. 이러고 있다고. 아니야. 콤마 뒤에 된 나올 수도 있어. 얘가 관계대명사가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접근하니까 맨날 틀리는 거야. 단순하게 접근하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수 어쩌거나 하고 콤마 세팅 못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럼 소대 구문이야. 근데 앞에 콤마 있다고? 에이 이거 틀렸어. 위치로 써야 돼. 이러다가 틀리는 거라고. 됐어? 단순하게 니네가 어법을 학습하니까 맨날 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방법을 알려준 겁니다. 근데 이해해요. 여러분이 왜 그렇게 단순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가? 이것저것 다 따지려고 하면요, 일단 내 머리가 딸려요. 그걸 다 기억을 못하고요. 그리고 막 복잡해요. 뭐가 예외래. 예외적으로 뭐 이렇게 뭐가 어떻대. 그러니까 이걸 다 기억하려고 하니까 이제 너네 이제 이 뚝대기에 다 안 들어가는 거야. 이 용량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했어요. 나는 그렇게 공부를 했지만 어떻게 하면 이 빡대가리들을 구제할까를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역으로 접근을 한 거죠. 뭐가 시험에 많이 나오나. 그러면 이거를 어떤 통일된 방법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는가. 이거를 이제 제가 계속 고민하다가 설명드린 게 오늘 말씀드린 모든 기출 어법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알려드렸습니다. 동사 관련 어법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절 관련 어법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이 과정을 알려드렸어요. 엎어지지 마라. 야 나는 서서 지금 수업하고 있는데 건방지게 엎어져 뒤질라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동사 관련 어법 있고 절 관련 어법 있잖아요. 이 두 개가 뭐라고요? 거의 70-80% 차지해요. 어법 문제에서 70-80% 지금 이 문제 보시면요 이게 아까 말했다시피 주역고 2학년 시험에 나온 거였거든요. 근데 이 1, 2, 3, 4, 5 보기를 밑줄 한번 봐봐. 니네 봐 밑줄 한번 봐봐. 아까 1번이랑 4번 했잖아. 동사 관련 어법 2번, 3번, 5번 절 관련 어법이에요. 됐어? 그러면은 3번 이제 오늘 기타에 해당하는 거는요 우리가 이제 이 어법부 교재 나가면서 나올 때마다 그때그때 내가 설명을 할 겁니다. 그때그때 설명할 건데 어차피 걔네들은 다 짜투리들이에요. 짜투리들 금방금방 익힐 수 있는 애들이에요. 핵심은 오늘 배운 내용 두 개입니다. 이것만 얘네가 잘해도요 아까 말했죠 최소 정답률 두 배는 올라요. 단 전제 조건은 얘네가 제대로 적용할 수 있다.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이런 거 한번 보면은 위치하고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앞부분을 구문 분석하는 거야. 우리 머릿속에 있는 위치는 뭐밖에 없어? 관계대명사잖아. 그럼 관계대명사 위치가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앞에는 완전한 문장 나오고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 나와야 돼요. 이 조건이 성립하는지 봐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이 친구가 구문 분석한 흔적 보이죠? 보이죠? 나한테 내신대기 받은 친구인데 내가 구문 분석 안 하면 내가 없애버린다 이거든. 문제 풀 때. 그래서 얘가 필사적으로 한 거예요. 내가 시험지 다 봤거든. 그래서 여기 주어 동사 뭐 체크돼 있죠. 근데 뒤를 보니까 주어 동사 induced 나왔어요. 야 여기 수동태잖아. 수동태면 뭐라고? 여기 딱 끊겨있죠. 얘도 똑같이 완전한 문장이네요. 그러면 앞뒤가 다 완전한 문장이네? 틀렸죠. 그러니까 정답이 2번. 그래서 정답 맞췄죠. 이렇게 풀었어요. 얘도 이렇게 풀었다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보시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국 이거는요 어떤 문제로 나와도 다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00%라고는 제가 안 할게요. 100%까지는 아니니까. 왜냐하면 해석이 필요한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내신 시험 기준으로는요 최소 90%는 풀 수 있어요. 최소 90% 이상은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께서 제가 요거 숙제를 내줄 때 제가 숙제를 이렇게 내줄 거거든요.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문제 풀고 그리고 뭐 어법상의 근거 작성해 오고 질문할 거 체크해 와라 이렇게 항상 숙제를 내줄 거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어법상 근거 작성이거든요. 근거 작성. 그 근거 작성을 할 때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늘 알려준 과정으로 풀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 스타트 교재 보면 잠깐 체크 좀 줘봐요. 이 스타트 교재 보면은 앞에 있는 짜잘한 문법들이 있어요. 짜잘한 문법들.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요런 애들 있죠. 이런 거. 요런 문제들. 이거 다 짜투리 문법이거든요. 이거는요. 짓불도 필요 없어요. 여기는 그냥 문제 풀고 구문 분석만 해도 돼요. 요런 데는요. 요런 데는요. 근데 여기 포인 엑셀사이즈 부분이 있죠. 여기랑 그리고 뒤에 넘어가면은 모의고사 유형으로 나온 문제가 있어요. 여기 보자. 있냐? 모의고사 유형. 여기 있다. 이런 거. 여기 보이죠? 모의고사 유형. 그러니까 방금 전에 봤던 포인 엑셀사이즈 그리고 요거
이렇게 모의고사 유형으로 나온 문제. 얘네들은 무조건 내가 알려준 방법으로 풀어야 됩니다. 특히 모의고사 유형은요, 번호별로 다 해야 돼요. 다, 전부 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게시 정답이야. 그럼 왜 게시 정답인데? 일단 동사 자리가 맞고, 그래서 뭐 스위치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걸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여러분이 해야 돼요. 앞으로 어떤 문제를 풀더라고요. 아시겠죠? 아 잠깐만 미안해. 숙제만 좀 확인하고. 그래서 일단 진도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숙제 말씀드릴게요. 숙제는요, 지금 주어동사 스위치, 일단 책 기준으로 주어동사 스위치 파트인데요. 제가 이제 진도는 안 나갔는데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다만 이제 요 파트에서 중요한 부분만 제가 설명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용 예습을 하고요. 문제를 풀어보세요.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 26쪽부터요. 잠깐만. 여기는 금방 할 수 있으니까 잠깐만. 대명부터 26부터 51쪽까지입니다. 왜? 일주일치 숙제야. 잠시만요. 좀 자세히 적어줄게요. 26부터 51까지 일단 똑같은 건 뭐냐면 문제 풀고 질문할 거 체크하고 채점까지 해오는 겁니다. 채점까지. 알겠죠? 정답지 다 갖고 있죠? 없으신 분 나한테 얘기하고. 자, 여기에서 좀 구체적인 걸 말씀드리면요, 그 유죄 문제라고 제가 표현할게요. 유죄 문제. 유죄 문제는요, 그냥 구문 분석하고 풀면 됩니다. 이러면 끝이에요. 그리고 포인트 엑셀사이즈 부분이 있어요. 포인트 엑셀사이즈. 여기는 이제 풀 때 그 포인트 엑셀사이즈는 똑같이 구문 분석하고 그 다음에 그 어법상 근거 작성해야 됩니다. 어법상 근거 작성해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 모의고사 유형이죠. 모의고사 유형. 자, 모의고사 유형은 구문분석까지 할 필요 없어요. 너무 기니까요. 그래서 여기는 어법상 근거 작성해 보면 됩니다. 주의사항을 여기다 써둘게요. 제가 주의사항. 주의사항은 뭐냐, 모든 보기문에 대해서 작성해야 됩니다. 모든 보기문에 대해 근거를 작성해야 된다 라는 거.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 이제 그 모의고사 유형 말하는 거예요. 1, 2, 3, 4, 5 보기가 있으니까 모든 보기문에 대해서 왜 얘가 맞고 틀린가 이거를 적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알려준 방식대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됐죠? 네. 그리고 미리 말하는데 다음 주 금요일까지 숙제예요. 그래서 사실 분량 자체는 많습니다. 나도 알아요. 적다고는 말 안 해요. 근데 일주일치 숙제라면은 솔직히 말할 게 많은 거 아니에요. 일주일치 숙제 치고는요. 만약에 내가 너네한테 월요일까지 해와라 하면은 많은 거 맞아요. 근데 금요일까지만 많은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 분명히 너네 뭐 맨날 하는 짓거리일 텐데 어차피 니네 몰아서 할 거거든요. 몰아서 하면 이거 토 나온다. 그러니까 토하고 싶으면은 몰아서 하세요. 목요일날 전날에 토하면서 하세요. 근데 분명히 말하는데 숙제 안 돼 있잖아요. 저는 수업 늦게 할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에 영상도 안 올릴 겁니다. 보강 안 잡을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숙제 잘 해오시고요. 제가 아까 첫 시간 처음 시작할 때 말했던 거 있죠? 열심히 할 사람만 내려갈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라고요. 알겠죠? 표정들은 다 이미 죽어있어. 막 다 좀비야 좀비. 이러고 있어. 어? 이제 스타트인데 씨 왜 이렇게 다 죽어있어. 그만 좀 놈아. 넌 특강 갈 건데 씨. 자, 고생들 했습니다. 지원이 빼고 남으시면 됩니다. 아, 지원이도 아까 저거 뭐야 스프링노트 준다 했죠. 잠깐만 계세요.